오늘은 굿모닝세븐에서 또 처음 뵙는 분입니다. DB금융투자 감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뵙게 될 텐데 앞으로 종목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기는 수익률 이제 매주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럼 이제 이전 종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한번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섹터부터 공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가져온 섹터는 이제 MLCC죠. 이제 전자 부품 쪽인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좀 반도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면서 오늘도 조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안 좋은 영향을 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즉 앞으로 더 쓰지 않을 거다. 수요가 준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IT, 제조, 스마트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장 부품에 더 많이 쓰입니다. 이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보조배터리라고 할 정도로 전기 쪽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MLCC가 좀 하이엔드급으로 가면 갈수록 이 효율이 더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MLCC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미래 가치로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전, IT나 가전,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늘면 늘수록 피크아웃의 우려보다는 조금 더 섹터가 많이 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앞에 비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분야, 뭐 DDR5의 전환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단순 MLCC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 모듈도 관련주로 같이 엮여 있고 거기에 이제 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중대한 고비에 있는데 이제 메모리 업종이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DDR4에서 5 간다고 하이닉스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뭐 피크아웃으로 또 곳에 다 빼버리는데 네. 이제 그 안에 부품주들은 사실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요 종목 가지고 왔는데 요 종목도 이제 기판 쪽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기사로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요 생산 공장 자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재고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재고가 많이 남는다는 거는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데 일정 수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이참에 악성 재고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분기가 비수기, 3, 4분기가 이제 성수기라고 하는데 1, 2분기 때도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3, 4분기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MLCC는 사실 뭐 산업의 쌀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종목 그런 섹터입니다. 최근에 뭐 전장용이나 반도체용으로도 다양하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오늘 첫 시간에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삼성전기 가져와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순한 맛으로 네. 하는 걸로 해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전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준하는 급으로 나왔. 고요. 3분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추가로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3,390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분기 때 한 3,800억에서 이제 많으면 4,00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수요가 늘게 되는데 그 수요의 기초가 전장 부품 쪽이 수요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보통 MLCC가 4,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 15,000개가 들어갑니다. 한 대당.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미국에서 굉장히 늘린다고 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는 굉장히 하이엔드, 즉 최신형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한 개를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이 기존의 로우나 미들급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은 2차 전지도 늘겠지만 당연히 그 안에 MLCC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순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굉장히 기대가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비해서 주가는 좀 그러니까 잘 안 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5월에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 이틀 정도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평선을 모으면서 힘을 응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위에로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종목은 많이 피해야 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도 하게 되고 하면 전체적 유동성이 줄 수도 있고 테이퍼링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이슈를 비껴갈 수 있는 종목군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삼성전기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첫 스타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순한맛으로 준비를 해주셨다 해서 삼성전기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전기가 사실 자율주행차 MLCC를 또 개발을 했다라고 보도를 나왔잖아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 현대나 기아차도 이제 지금 내연기관에서 좀 한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주가가 많이 기고 있는데 이제 EV6도 나오고 아이오닉5도 반도체 쇼티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MLCC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순리와 순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장 증설 이슈 모멘텀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너무 많아서 나 이제 더 이상 공장에서 뽑아낼 수가 없다. 공장을 늘리겠다 이런 이슈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즉 내가 이만큼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제 공장 증설 안 하는데 삼성전기는 최근에 공장 증설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18만 오늘 시초가 기준에서 18만 5천 원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평선 한 지금 이제 121선 정도에서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0만 5천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는 17만 2천 원인데 17만 2천 원은 올 가능성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이 라인에 오게 될 경우에 이평선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5천 원이랑 가격대는 아무래도 한 8월 이내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금요일 날 좀 좋은 수익률로 찾아뵀으면 좋겠네요. 네, 20만 5천 원이면 사실 직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서는 가격인 것 같은데 그만큼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20만 5천 원을 제시드렸던 이유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20만 5천 원 제시드린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은 크게 무리 없이 갈 거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8월 안에 요 수익률이 달성이 되길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지금 앞으로 수요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하고 공급이 쇼티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공장 증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확대, 자율주행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20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17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감사합니다.